너나 가서 아주 가서 지금보다도 멀리 가서 이 내일을 기다리면 헛된 희망도 품음이라. 저희 할머니가 국악을 하시고 그리고 저희 엄마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태교를 국악으로 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국악을 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국악을 좋아한다고 느끼게 된 계기가 국악과 서양 음악의 콜라보를 하는 무대였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뭔가 진짜 국악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아, 나 국악 안 하고 못 살겠다 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냥 평생 해야겠다 네, 생각한 것 같아요. 스며든 마음에 피한 나들이여 그리운 어둠에 다시 또 눈을 뜨리요. 새로운 걸 좋아해요. 남이 하지 않았던 아 뭔가 나만 할 수 있는 강력한 무언가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흔쾌히 네 하게 됐어요. 처음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낯설 거 아니에요. 되게 에? 국악 아이돌? 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친숙하게 다가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좀 더 팬들에게 쉽게 다가가는 방법을 써보자. 그리고 요즘 힙한 게 또 인기 많고 하니까 K-POP을 섞었을 때 우리는 힙한 컨셉을 가져가자 하고 SNS를 활발히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낯설지 않게 다가가려고 많이 애썼던 것 같아요. 좀 요즘 느낌에 맞는 힙한 느낌이 강하면서도 진짜 랩이 있어야 될 파트에 이제 안일이를 넣고 되게 신박하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느낄 수 있는 춘향가 중에 사랑가가 있는데 그 사랑가를 실제로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국악과 케이팝의 사이에서 국악에 조금 더 가까운 버전? 의상도 다 한복의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내 사랑이로다 아무래도 내 사랑이야 천하 일색은 내 사랑 만고절색은 내 사랑. 이제 처음 앨범이 딱 나왔을 때 사람들 반응은 신박하다던가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해외 분들이 사물놀이 같은 거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사물놀이 요소가 들어가고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보다 해외분들이 국악을 더 좋아해 주시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제일 처음 목표는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기도 했었어요. 꽃잎은 날리도 늦봄의 밤 아직 남은 님의 양님 이제는 오시려나 나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목소리가 좋다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슬픈 노래에도 국악의 한이 서린 느낌이 잘 녹아드다 보니까 좀 슬픈 노래에 특화되어 있지 않나. 좀 그런 감정을 잘 녹여내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어릴 때부터 평생 해온 게 국악이잖아요. 국악을 가장 강점으로 가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국악에 안 어울리는 곡들을 만났을 때 그것도 소화할 수 있도록 최근에는 이제 실용음악 발성도 배우면서 국악에 한계가 없다는 걸 네, 보여드리고 싶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 나를 여기에 여기까지 오게 해준 어릴 때부터 함께 해온 내가 사랑하는 장르를 잃어버릴까봐 네, 꼭 가져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저로 인해서 국악을 좋아하게 되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리고 또 그분이 정통 국악에도 나중에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면 너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정통 국악을 놓지 않고 끝까지 가져가고 싶다는 사명감이 있습니다. 산천수가 마음이 잠신나야 천국
동반학을 말해보니. 지금까지 제가 해온 음악에서 더 나아가서 더 다양한 장르의 국악을 접목시켜서 이제 SNS에 많이 보여드리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컨텐츠를 벗어나서 또 팬분들과 함께 직접 눈 마주 보고 또 같이 노래할 수 있는 네, 그런 자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둘다 함께 놀아보자. 저문 너머에 오색 찬란히 열린 축제. 마당에 모여 한바탕 노릇 즐겨볼 테니 특별한 하루 막연하게 그냥 일단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크고 이 장르를 어떻게 소화를 하고 어떻게 만들어가야 조금 더 대중적이게 조금 더 편안하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여러 가지 국악의 한계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뛰어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저 말고도 이제 젊은 국악인 분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국악에 관심 더 많이 가져주시고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